22호 태풍 날개는 10월 31일 일본 야에야마 제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하기 전인 오늘 10월 28일 현재 22호 태풍 날개의 영향으로 인하여 필리핀 남부 민다노 섬 마긴다나오 주에는 폭우가 쏟아져 홍수와 여러 건의 산사태가 맞으며 이로 인해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으며 현재까지 주민 약 6만 7천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2호 태풍 날개로 인한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 익사했거나 산사태에 파묻히면서 숨졌으며 아직 정확한 실종자 수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필리핀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마긴다나오주 여러 지역이 침수됐다며 주말까지 필리핀 서부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필리핀은 22호 태풍 날개의 세력이 강해지며 27일 목요일부터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22호 태풍 날개는 29일이나 30일쯤에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블 태풍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에서 추적 감시를 하고 있던 94호 열대 요란이 10월 28일 저녁 8시 40분 현재 레드 서클로 변경이 되면서 24시간 이내에 열대 저기압 혹은 23호 태풍 반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3호 태풍 반얀은 홍콩에서 제출하였으며 나무의 한 종류인 반얀에서 따왔습니다. 한편 22호 태풍 날개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남동쪽 약 68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진행 방향은 서북서, 진행 속도는 시속 26km, 최대 풍속은 초속 23m이며 강풍 반경은 300km인 중형급 태풍입니다.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 기상대는 오늘 10월 28일 22시 12분에 태풍 황색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22호 태풍 날개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남동쪽 약 68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진행 방향은 서북서, 진행 속도는 시속 26km, 최대 풍속은 초속 23m이며 강풍 반경은 300km인 중형급 태풍입니다. 22호 태풍 날개는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의 해안의 7에서 8급의 강도, 돌풍은 9에서 10급입니다. 중국 기상청은 22호 태풍 날개가 푸젠성 이외에도 중국 저장성과 광동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하였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만 해역, 대만 남동부 해역, 바시 해역, 남중국해 북부 및 중부 해역, 서사군도, 중사군도, 푸젠성 해안, 광둥성 해안, 하이난 나오의 규모 9에서 10급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